아이고 회사 놀러 왔구나.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문득 부럽다는 생각이 드네요. 승진 걱정 안 해도 되고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장님 아들. 제일 부러운 나이 재벌 2세. 재벌 2세 재벌 2세 재벌 2세. 제가 키워드릴 테니 저 좀 키워주세요. 우르르 깍꿍입니다. 너는 일을 이딴 식으로 하고 월급을 받아먹냐? 어휴. 부장님 진짜 너무하네. 아무리 상사라지만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네. 아유 진짜 멱살을 힘껏 움켜잡고 머리 제일 휘어 잡고 삿대질하면서 욕하는 상상을 했죠. 이게 상상이냐 이게? 일로 와!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실제 상황 실제 상황. 상상의 대가는 아 상상초월. 아 요즘 내가 운동을 하거든. 아 송사원 나랑 팔씨름 한번 해볼 텐가? 예. 내가 힘이 어마어마하거든. 자, 자, 야. 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. 저도 모르게 그만. 사과를 왜 하나. 이긴 게 무슨 죄라고. 아 오늘 내가 점심 쏘기로 했지. 아 뭐 먹을까? 노대리는 볶음밥이요. 은영신 짬뽕이요. 가자. 나는 대역죄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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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역죄인. 작년엔 눈싸움도 이겼지 전과 2범. 큰일났네 진짜. 부장님 들으셨어요. 사장님이 우리 부서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한대요. 뭐야? 잠깐만. 아니 사장님 아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? 아니 우리 애들이 일을 얼마나 잘하는데요? 노대리는 발표 잘하고 은영신 영어 잘하고 우리 송사원도 잘해요. 팔씨름만. 사장님 사장님 뒤끝장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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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끝장렬. 상사한텐 쳐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. 아 저 부장님 시키신 기획안 다 했습니다. 아 그래. 지는 일도 안 하면서 우리만 부려먹고 이런 놈이 부장이라니 한심하네. 아우 그냥 생각을 말자. 다 들려! 다 들려! 음성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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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성지원. 앞으로 그러지 마. 얘를 빨리 잘라야지. 오? 음성지원. 야, 여러분